아니, 본인이 세다는 건 알죠. 근데 어디 가도 다 세다 그러던데. 그치. 예. 거기다가 또 본인이 팔자도 신데다가 조상 내력도 되게 복잡하셔요. 집안 내력이. 누구 말도 안 들을 거면서 못 오게 왔어? 아. 아니, 정말 누구 말도 안 들어. 응? 그리고 참, 최근에 누가 돌아가신 거예요? 아, 몇년 전에 아버지. 종교가 뭐예요? 종교는 없어요. 그냥 불교 쪽이죠, 아무래도. 근데 왜 천도도 안 해드렸어? 내가 느낀다는 거는 아버님 천도가 깨끗하게 안 되신 것 같아. 지금은 그리고 본인이 사람 때문에 힘들어야 돼. 맞아요. 평생 사람 때문에. 항상 그렇지 뭐. 그럼 사람이라면 누구겠어? 머슴아들 아니겠어? 궁금한 거 물어. 아, 제 아들이 지금 일도 안 하고 몇 살? 93년생이거든요. 박진이는 32살? 네. 생일이. 생일이 양력으로 1월 달, 1월 10일인데 그러면 1월 달이면은 음력으로 치면은 90. 원숭이띠가 되는 거지. 네. 그렇지. 닭띠 같으면 그럴 리가 없어. 원숭이띠니까 아픈 손가락이고 사회생활을 할 수가 없지. 거기다가 우리 같은 이런 신기도 많이 가지고 있어. 뭐 헛소리하고 그러지 않아? 혼자 그냥 집에서 차 밖에서 게임하고 놀고 뭐 그러고 있는 거죠. 그 말도 안 듣고. 말을 들을 리가 있나? 지고집 지주장이 더 많은 것은. 그러니까요. 한마디 하면 세 마디 하는데 답답하지. 왜 그런 것 같아? 모르겠어요. 좀 전에 내가 집안 내력이 되게 복잡하다고 얘기했잖아요. 네. 본인도 만만치 않고, 본인이 배 아파서 낳은 자식이야. 정말 본인 고집스럽고 누구 말도 안 들어. 본인이 낳은 애는 더. 어디 가서 물어보면은 신기 있으니까 부채방울 들으란 얘기도 30대 초중반에는 들어봤을 거야. 가는 데마다 그리고 신가물이란 얘기 들을 거고. 본인은 아닌데. 그때는 아예 그런 쪽으로 잘 몰랐으니까. 그러니까 근데 가는 데마다 신가물이네 뭐네 이러고 예, 그런 얘기를 말은 한단 말이야. 들었어요. 예. 그럼 우리네들이 봤을 때 자기가 신가물이란 말이야. 그럼 밑에는 더한 거지. 근데도 본인이 지금 갔다부터 뭐 인정도 안 하고 존중도 안 하고 그러고 살아. 그러면 봐봐. 본인도 오늘 여기 뭐 10시까지라고 했으니까 부산이지만 본인도 준비하고 어찌됐든 집에 가만히 있는 애건 어쩌건 먹을 거 준비해놓고 나오셨을 거 아니야. 그런다고 네. 부지런 떨었을 거 아니야. 근데 부지런 떨려면 일찍 일어나야 되잖아. 일어나자. 5분만 더. 이해가? 내 안에 또 다른 내가 있는 거거든. 그걸 우리가 직성이라고 그러는데, 자기는 90%라면은 나는 100인 거야. 신을 섬기고 있으니까. 근데 아들은 95라는 거야. 그래서 엄마인 본인이 이길 수가 없는 거지. 누구 맞아. 말도 안 듣고. 그럼 그 아이의 그 내면에 있는 또 다른 아들, 그 직성 95%를 뭘로 내릴 거야? 이게 80, 85까지 내려가야 일반적인 생활을 할 수가 있어. 이게 90만 돼도 정말 본인도 사람 사귀기 까탈스러워. 본인은 잘 모른다고 하지만 사람 딱 보면은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그냥 좋은 사람, 나쁜 사람 느껴져. 그리고 본인을 좋아하는지 싫어하는지 그것도 대번에 느껴. 너무 잘 느껴서. 그게 지금 내가 지금 본인 나이만 물어보고 아들 나이만 뭐 물어보고 내가 떠들고 앉았잖아. 그게 무당이라는 거야. 너무 피곤해요, 근데 그게. 어중간한 게 힘들어. 그러니까 아예 나처럼 100이 돼서 무당이 되든가 90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존중 안 하고 살자니 그렇고 무시하고 살자니 그런 거지. 그러니까 지금 52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삶이 52년이 정말 본인 굴곡지게 살아오거든. 그러면서 여기서 배 아파서 낳은 목숨보다 중요한 자식은 더말안 들어주고 더 얘는 더 이런 삶을 사는 거지. 그렇죠.
야, 오빠가 어딜 봐서 무당같이 생겼니? 그렇잖아. 이 응. 신당이 여기에 작게라도 꾸며져 있으니까 무당집인지 알지? 누가 여기가 무당집인지 알겠어. 근데 무당된 지 19년 차야. 이 얘기 잘 들어요. 내 아들이 여기 앞에 있는 석정같이 안 되라는 법이 없어요. 거기다가 아이가 나가는 삼재야. 혼자서 또 게임만 하는 게 아니라 혼자서 또 벽을 보고 얘기할 수도 있는 아이라고. 1인 다역을 할수 있는 아이라고. 그건 뭐야? 그런 기운들이 많이 아이한테 왔다는 거지. 근데도 부산 바닥에 나 같은 제자들이 얼마나 많은데 가서 물어보고 뭐좀 하라고 아이를 위해서 하라면 좀 하고 살지. 헛똑똑인 거야, 본인이. 또. 그리고 또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면 아이한테는 외할아버지잖아. 아이는 스펀지 같은 거야, 스펀지. 스펀지가 뭐냐면, 물론 아버지 돌아가셨을 때 아이가 안 갔어, 갔어, 안 갔어? 잠시 갔어요. 인사만 잠시 가. 네. 스펀지가 뭐야? 액체라는 건다 빨아들여. 물이건, 잉크건, 기름이건. 아이는 잘 타는 아이야. 본인도 그렇지만. 그러면 외할아버지가 돌아가셨어. 그 상문의 기운. 안 좋은 게 있는 기운이, 안 좋은 기운이 있는 아이한테 또 상문까지 들어가. 가끔은 지 생각에 내가 이러고서 있으면 안 되는데, 알아. 근데 마음도 그런데 몸이 안 움직이는 거지. 지 친구 애들 다 직장 다니고 또 빠른 애들은 결혼하네, 어쩌네, 그런 애들도 있고. 근데 지는 뭐예요? 방국에 서겠어. 맞아요. 그럼 그 아이가 가끔은 지가 왜 이러지? 나 이러면 안 되는데 그걸 안단 말이지. 그 사람 말로 뭐 정신과 데리고 가봐 별거 없어. 가장 큰 거는 내면에 안 좋은 기운이라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지. 그거 그럼 안 좋은 기운 간단해. 뽑아내면 되는 거야. 그럼 뭘로 뽑아내냐는 거지. 불교라고도 하지 마. 1년에 절이나 한두 번이나 가. 가장 큰 거는 스펀지라는 거는 조상도 잘 타고 이 신에 대해 관한 것도 잘 타고 잘 타는 아이라는 거. 그러면 본인이 방법은 딱 하나예요. 아이 성씨가 뭐예요? 옥시 오씨? 꼭 옥? 옥씨 본이 어디야? 거창? 아무튼 옥씨 조상님들께 빌고 사는 게 최고 답이라는 거. 그리고 참 무슨 일 하셔? 저는 서비스업 봐봐. 많이 서비스지, 몸으로 때우는 일이잖아. 네. 응? 언제부턴가 등치는 있고 기력치 좋은데, 너도 안 아픈 데가 없어. 맞아요. 손 마디마디부터 해가지고, 허리고, 팔이고, 무릎이고, 다 끝불라지게 생겼어. 그럼 왜 그렇게 사는 것 같아? 이제까지 50년 살아보면서 놀고 편히 먹고 사는 적 있어? 없단 말이야. 보이지 않는 눈에, 당신 눈에 보이지 않는 조상이건 귀신이건 있다는 거 인정하시라고. 그리고 그 귀신이고 조상 때문에 내 아이가 그러고 있는 거라고. 존중하시고 사시라는 거야. 그리고 아이한테 있는 안 좋은 기운 없애야 되는 거야. 그래야 일반적인 33살 먹은 아이 같은 짓을 하고 살아. 직장을 다녀야 될 것이고. 또 좋은 인연 또 살다가 좋은 인연 만나고 살아야 될 것이고 엄마가 그런 공들여 주고 살아야 돼. 매달 돈 벌어. 매일매일 일해. 근데 매달 다람쥐 쳇바퀴 돌아. 응? 그리고 본인은 미안한 얘기지만 소방복이 특히나 없어. 맞아요. 응? 쉬운 말로 다들 어떻게 본인 잡아트려 보려고만 하지 너한테 돈만 원이고 돈 백만 원이고 쥐어주고 뭐 그게 없어. 없어요. 예. 그럼 내가 배 아파 낳은 자식도 내 말을 안 들어주고 있어. 이게 그래서 본인이 신가물이라는 거예요. 본인이 잘 보이고 막 느끼고 이거보다도 철저하게 본인을 외롭게 해. 내 부모 형제들부터. 맞아요. 그리고 남은 두말할 것도 없고. 응? 맞아요. 모든 걸 본인이 다 해야 돼. 맞아요. 그렇죠. 제일 먼저 부모 형제부터 끊어놔.
그리고 형제들 나 돈 100만 원만 얘기하면 다등 돌려. 그리고 돈 친구들 다 무당됐다니까 뭐 손가락질들 하는 저 그게 처음에 그렇게 시작이 그냥 뭐 이혼하고 나서 다 자연적으로 다 돌아서던데. 아예 그거야. 연락도 없던데. 그러면 봐, 이혼하고 그랬으면 애비 되는 사람 죽지는 않았잖아. 잘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들내미 챙기고 그래야 되는데 안 그렇잖아. 안 챙기 아니 다른 애들은 챙기는데 이제 이 큰애만 이제 안 맞는 거지 뭐. 둘이. 그러니까 이게 우리 엄마가 본인이 빌고 살아야 될 이유는 너무도 넘쳐요. 그리고 건강관리 좀 잘하시고 또 부인과 관리 좀 해. 건강한 데가 사실 하나도 없어. 누가 보면 등치도 크고 키도 크니까 뭐 한다고 하지만 내가 처음에 카메라 돌기 전에 관리 좀 하라고 그랬잖아. 미안해. 관리할 시간이 어딨니? 쉬운 말로. 그렇잖아. 관리라는 게 뭐야? 가서 마사지도 받고 돈 있는 그 시간 있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지. 본인이 할 수가 있는 게 아니고. 사람은 조심하고 사셔. 그리고 본인도 어쨌든 여자고 예쁜 여자고 하니까 가끔 사람은 만나고 사시는 건 관계가 없는데 가지려고 하지 마. 너 사람 없으니까. 그리고 내가 누군가를 만나서 케어를 받아야 되잖아, 여자라는 거는. 근데 본인이 만나는 사람은 네가 네 먹을 것도 없는데 놀아줘야 되는 사람만 만난다고. 그만큼 남자복이 없다는 거고. 그렇죠. 근데 문성훈은 좀 들었어. 내년쯤에 뭐 계획이 있어? 이사라든가? 이사 갈 수가 없는데. 아무튼 문성훈이 하나가 들어오고 있으니까 잘 받아보시고. 이게 인력으로 안 되는 게 아들인 거예요. 일단 뭐 다른 걸 떠나서 이제 얘가 좀 문제가 되니까 뭐 남자야 뭐 어차피 지나가는 거니까 뭐 상관은 없는데. 이제까지 본인은 52년 굴곡지게 살아도 앞으로도 남은 인생 그렇게 산다고 해도 본인은 살수 있는 사람이야. 살 거니까. 아, 내야 뭐 어떻게 살아도 살아야 근데 되는데. 자식은 아니란 말이지. 자식은 본인이 공들여줘야 되는 아이라는 거 잊지 그러니까요. 또 노후 대책도 해야 되는데 애 때문에 마요. 꼴랑 50들이 무슨 노후 대책이니? 그래도 54살인 오빠도 노후 대책 같은 거안 하고 사는데. 아유 그래도 혼자 계속 살려면 뭐 해야 되는데 뭐지 뭐 계속 똑같은 거예요 사는 게. 한 번쯤은 조상이 있다, 귀신이 있다, 인정하고 정성 좀 들이고 살아. 진짜로. 아예 그래야지 아이가 밖에서 일을 해야지, 직장을 다녀야지. 가장 큰건 그거라는 거. 본인이 진짜 사는 데가 어디인지 모르지만 부산이라면 아무튼 우리네 같은 데 가가지고 좀뭐 구슬 해라, 정성 좀 들여라면 꼭좀 하고 살아. 본인 그런 돈 아끼다가 아이 더안 좋아져. 더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더안 움직여, 아이는. 그러면은 뭐 저한테는 뭐 크게 도움을 줄 사람은 없네 그러면. 인풋 자기가 없는 거 알잖아. 아니 자기 생일이 언제야? 올 음력 54일. 조금조금하게 벌어서 어떻게든 모아서 몇천이라도 모아. 그걸로 나중에 경매 같은 거 주면. 경매요? 뜬금없는 얘기지. 아니 정말로 그 정말로. 자체를 할줄 모르는데. 그 자체가 반지하에 있는 반지하 같은 거 있잖아. 빌라, 뭐 다세대주택 반지하. 그런 거 굉장히 2, 3천까지 떨어지기도 해. 유찰이 몇번 되면은. 그런 거 하나 허름진 거 사서 조금 도배장판을 좀 하고 500이고 돈천이고 붙여서 그런 식으로 시작. 왜 그걸 하라고 하냐면은 자네는 오행 중에 토가 되게 많아. 사주 자체. 그러면 토에 관한 일을 하는 거야. 그러면 토에 관한다는 건 뭐야? 조경도 될수 있고 부동산. 그렇다고 자네가 지금 공인중개사 뭐 1년 정도 공부해가지고 딸 시간적 여유도 없고 머리도 안 좋고 왜 경매를 하라고 하냐? 자네 촉은 또 일가견이 있거든. 그렇진 않는데 그런 쪽으로는 또뭐돈 버는 왜? 쪽으로는 머리가 아니, 왜냐면은 돈 버는 쪽으로 만약에 머리를 쓰고 있으면 본인이 지금 이렇게 안 살겠지. 돌아가는.
이해가. 그러니까 뜬금없는 얘기라고 치부하지 말고. 그러니까 내가 능력이 안 되다 보니까 그건 먼 얘기였거든. 생각도 안 해본 거야, 본인이. 근데 해보라고. 그리고 이 오행 중에 토성을 토라는 거를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이 종교인들이야, 대부분. 나부터 무당들부터 뭐 목사나 신부 스님들도 보면 이 토가 많아. 그래서 고집스러움이 많아. 그래서 자네가 소띠지만 황소 고집을 갖고 있는 고집보다는 좀 게으른 편. 거야. 그것도 있고. 네, 게으른 편이고. 근데 제가 이제 알고 또 하나 더 알고 싶은 거는 친구로 좀 지냈으면 하는 사람이 있는데 괜찮나요? 몇살 먹은 남자야? 77년생. 제주도 좋다, 야. 그냥 친구처럼 지내볼까 싶은데 이게 이제 잘 지낼 수 있을런가 싶어서. 궁합은 좋지. 그러니까 이게 뭐이 사람이 궁합은 좋지. 걔도 그리고 외로운 팔자일 거고. 걔는 아마 돌싱이 아니라 결혼 자체를 안 해봤을 확률이 되게 많아. 아니 애도 있어요. 그래? 네, 도싱에다가. 친구처럼 친해. 걔도 사주팔자가 높아서 아마 평탄한 삶을 못 사는 애 같은데. 그러니까 외로운 사람이 외로운 사람 만난 거야. 근데 여기서 하나가 되지 말라고. 그냥 한 집에 살 생각은 없는데 그냥 괜찮아. 잘 지낼 수 있을런가. 이게 좀 붙어 살지 않으면은 오래 갈 것이고, 붙으면 금방 깨질 것이고. 근데 크게 잘 맞는 건 없어요. 그냥 대화만 하는 그러다가 친구가 그러다가 연인 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친구하고는 본인이 사대가 맞으니까 잘 만나고 싶어. 가까이 있진 않아서 멀리 있어서 어디 있어? 대전 멀다. 얼마나 좋냐? 그래야 돼. 그러면 더더욱 좋은 거야. 그렇게 만나서 밥 먹고 차 마시고 뭐 이런저런 얘기하다. 그러다 보면은 나이 차이는 뭐 대여섯, 한 10살 있지만 그래도 남자 여자도 되는 거고. 거기까지만 가라는 거지. 여보 당신만 하지 말라는 거지. 근데 사람이라는 게 알아야 되는 게 우리가 서 있으면 앉고 싶고 앉으면 눕고 싶어. 누우면 자고 싶은 거야. 자는 것까지 경계하라. 사랑도 하고 다 해. 사는 것만. 왜냐면 욕심을 내게 돼, 사람들이. 근데 내 거를 알다 보면은, 아, 나는 뭐 남자 아니니? 나뭐 60, 70 먹은 남자니? 아니잖아. 나도 남자에서 그 본능이라는 게 있잖아. 근데 나는 모시고 있으니까 참고 살지만, 본인은 참고 살아야 될 이유는 없잖아. 아무튼, 부부의 연만 갖지 말고, 만나시고, 아무튼 아이는 본인 인력으로 할수 있는 게 없어. 보이지 않는 존재들, 귀신이건 조상이건 도움을 받으셔야 될것 같아. 그리고, 지금 그 친구하고는 사대가 맞으니까 오래 잘 만나보시고, 내년쯤엔 그래도 아까도 얘기했지만 문서운이 있으니까 뜬금없는 얘기라 생각하지 말고, 뭔가 변하지 않고서는 자네 삶이, 봐, 계속 그대로야. 다람쥐 채바. 뭔가 자네가 보혈관을 가져야 돼. 그리고 내가 얘기한 거 뜬금없는 얘기다. 왜냐면 경매고 지랄이고 가진 돈이 있어야 뭘할거 아니야. 그치? 그걸 하기 위해서 알토란 같이 조금씩 조금씩 1, 2천, 2, 3천이라도 모아보라고. 그거 갖고 할수 있으니까. 본인 제복 있으니까. 아셨지? 제복 있어요? 너 이제 인생에 반절 조금 더 살았어요. 아직도 졸라 많이 남았거든요. 힘내고. 알았지? 아무튼 아들은 얼른 밖으로 나오게끔 해. 그게 가장 맞습니다.